이리 오너라 업보자.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제자 왔는가. 얼쑤. 예 선생님, 오늘은 뭘 배웁니까? 오늘은 이걸 배워볼 걸세. 이게 뭡니까? 자네 이게 뭐라고 생각하나?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선생님에게서 미친놈 냄새가 나는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뒷북이라는 거네. 리바네까? 이 선생님 그 말은 지금 컨텐츠가 뒷북 컨텐츠란 말씀이십니까? 머리 왜 이래 리발. 네 안녕하세요 골파이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주점 그만할게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아주 뒷북을 세게 때려버리는 컨텐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가재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재 컨텐츠 굉장히 뒷북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양에서 미국 가재를 잡으러 가려면 전북으로 가야 되는데 편도 시간만 5시간, 왕복 10시간, 그리고 잡는 시간 1시간에서 3시간 치면은 많으면 13시간까지 걸리는 컨텐츠 리발. 지금 바로 운전을 해서 양양에서 전북으로 미국 가재를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운전하기 싫어. 같이 운전해요. 개소리야. 같이 가요. 렛츠 고. 10시간 걸려서 못 잡으면 계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미국 가재를 잡으러 왔는데 풀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저 혼자 풀밭에 약간 미친놈처럼 이렇게 갓발을 쳐 있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리발. 야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컨텐츠 아니면 또 이런 곳을 언제 와봐요. 근데 걔 록 같네 이거. 미국 가재야 어디니? 자 이쪽입니다. 오늘 미국 가재를 잡을 곳. 약간 진흙을 찾아봐야 돼요. 진흙. 자 동그란 구멍을 찾으면 됩니다. 거기를 요 삽으로다 그냥 푸시 하면 돼요. 저기 통발 어떤 개래끼가 통발 버리고 그냥 갔네. 아유 나쁜 래끼들. 구멍 찾자. 구멍. 저 구멍인가? 아니야. 이 구멍인가? 거미가 나왔는데 거미 구멍인가? 구멍 같아요. 한번 파볼게요. 자 구멍이 나왔습니다. 구멍을 계속 그냥 한번 파볼게요. 아 이거 낫댔네. 이거 개노가다구나. 야 구멍 막혔다. 여러분 없습니다. 없어요. 이동해볼게요. 이쪽에 진흙이 많습니다. 뭐 했다고 론나기 힘드네. 자 포치야 오늘 여기 있어. 오늘 새 포치예요. 인사해요. 인사하지 마세요. 여기 벌써 뭘 했구만. 사람들이 뭔가를 했어. 자 여기 구멍 두 개 보이시죠. 자 요런 구멍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들이 숨을 홀딱홀딱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조사버려야겠구만. 이제 손을 한번 파볼게요. 물이 좀 새 나오죠? 야 구멍 있다 구멍 있다. 파자. 소리가 좀 록 같고. 뭐야 여기 개구리야? 여러분 롯나 작은 아기 개구리 있습니다. 여기 너무 작은데 개구리 맞아? 여기 보세요 위에. 야 꺼져. 지금 가재야. 어? 딱딱한 거 있다. 제발 미국 가재 제발. 뭐야 씨발 뿌리잖아. 아니야 씨발 죄송해요 리브랄. 자 일단 계속 파봅시다. 야 이거 엄청 힘들구나. 잠깐만. 우와 이 정도까지 넣었어요 지금. 뭐야 이거 내가 탈피하고 있네 지금 리브랄. 이게 뭐야 고무장갑. 롯나 무섭네. 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 이렇게 굴을 팠을 때 물이 나오는 곳에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물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걔 리발 헛쓰고 한 거야 그냥.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그냥 이런 데 들면 없나? 자 이런 돌 한번 들어볼게요. 뭐야 저거? 아 리발 물장군인 줄 알았는데 이 와중에 절어버리네. 어 뭐야. 야 내가 고등만 보다가 우렁 보니까 롯나 반갑 다 버렸다. 여기 좀 더 파볼까? 왜 여기 계속 지금 손이 들어가거든요. 제발 나와라 부탁이다. 없어 이동. 아 우리 개박살 났다. 엄청 조그만 새끼 개구리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다 새끼 개구리예요. 가재들이 너네 먹으러 안 오니? 뭐야 저 나무가 이제 아우 난 엄마 개구리가 쳐다본 줄 알았네 리발 닮아가지고. 아니 우렁이래끼는 왜 이렇게 나와있어 버려. 컨텐츠 우렁이로 바꾸고 싶다. 자 여러분 이쪽에도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파볼게요. 너 리발 여기 아니네 여기. 자 여러분 이 구멍에 손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보세요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요 여기 약 끝났어. 근데 없어 이 리발. 야 내려와라 개빡치니까. 야 우렁 크기 보세요. 야 이거 하나면 된장국 바로 1인분 쑥싹. 새끼 개구리가 너무 많아요. 아이고 얘는 아직 꼬리도 아직 안 없었다. 아이고 아이 잠깐만 지금 그게 아니라 미국 가재색이잖아. 뭐야 뭔 소리야. 너 누구야. 뭔가 있습니다 이 안에. 무서우니까 안 할게요. 여러분 오늘 목표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해가지고 오랜만에 기깔나는 한입 해야겠어요 리발. 그래서 한 마리 잡으면요 미국 가재 초밥 갑니다. 들어 방금 이 굴을 발견했는데 땅을 판 흔적들이 보여요. 자 이 굴 한번 파볼게요. 오 없네. 구멍이 막혀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 여기도 있어요. 야 여기는 깊다. 여기는 진짜 있을 것 같은데. 아 목이 새끼 꺼져. 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팔 거예요. 너넨 뒤졌어. 우와 오호라 잠시만요 여러분. 미국 가재 탈피 껍질이 발견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 미국 가재 새끼가 탈피라고 아주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외래 종새끼 요 근처에 있구나 리발레키야. 굴을 지금 이만큼 나파는데 없습니다. 현타 롯나게 온다. 몇 정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장소리전에서 아까 파던 거 계속 파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리발레키야 제발 나와 아무거나. 뭐야 느낌 있어요 여러분. 잡았다. 와 미국까지 왔죠. 와 여러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와 지금 몸 보세요. 개 란신창이 아닌 란신창이 개 란신창이 되는데 와 한 마리라 잡아 사이다. 기깔 하나 한 입 할 수 있겠구만. 일로 와 일로 와 이래 애기야. 아 집게 하나 나갔네. 아이고 맛있었을 텐데 추배를. 제가 보시면 암컷입니다. 왜냐면 수컷은 집게가 굉장히 크고 여기 세 번째 마디 보시면은 세 번째 마디에 수컷은 띵하고 튀어나와 있는데 이래끼는 지금 안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해동물 오늘만은 이만한 크기 넘어가도 야만인 아닙니다. 리발 로나 힘들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이래끼 바로 들고 숙소로 가가지고 처먹어볼게요. 미국 가 제 새끼야 나 데려가자. 자 여러분 이게 숙소에 왔는데 숙소에 취사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취사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얼려두고 내일 집으로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 아주 꽝꽝 뒤졌구나. 그러면은 집으로 가자 리발레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겨우 미국 가재래끼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뭐야 이거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거 거의 얼음 결석 수준인데 리발. 자 이 미국 가재를 해동시켜야 되는데 해동시키기 전에 미국 가재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가재는요 제가 옛날에 애완용으로 호주산 그리고 미국산 가재들을 좀 많이 키웠었는데 그때 아주 대량으로 애완용으로 들어왔던 녀석이에요. 심지어 마트나 홀러스 같은 곳에 가 하시면은 거기 수족관 코너에서 심지어 팔고 있었던 녀석입니다. 아주 무분별하게 키웠다가 사람들이 이제 못 키우니까 방생을 해버린 거죠. 이래기들이 아주 생명력이 강한 애기들이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손을 견디면서 살아온 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무자비한 애기란 거지. 이런 미국 가재 같은 경우에는 수컷이 암컷보다 집게가 훨씬 커요. 지금 암컷은 집게를 보시면은 얼음 속에 파묻혀 있네 리발. 어쨌든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미국 가재 수컷의 집게는 이러고 있어. 다덤벼 리발레키다. 자 일단 그럼 이렇게 바로 해동시켜줄게요. 사우나하러 가자 리발레키. 목소리가 나갔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동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꼬리 덜렁덜렁 덜렁덜렁 덜렁. 자 이 갑각류 시스템 바로 파이어. 아니 워터야 넣고 바로 양치 리발. 자 여러분 이 미국까지는 민물에 살기 때문에 바다에 사는 갑각류보다 좀 더 깨끗하게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요 바다에는 비브리오 폐증이 있다면 민물에는 디스토마 리발레끼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아주 깔끔한데 원래 눈 옆이나 이런 데 보면 흰 색깔 지렁이 같은 게 가재들한테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기생충 리발레끼들.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벌써 랍스타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씻을래길래 일로 와 계랄게요. 자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가 원래 이 외래종 유해 동물 쉐킹 미국 가재를 애기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좀 많이 먹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이 미국 가재들이 많이 없었고 잡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거기 5시간 동안 운전하고 가가지고 3시간 정도 했어요. 총 8시간 왕복 5시간 하면 13시간 13시간 동안 한 마리 잡은 거다. 개놀리야. 그래서 컨텐츠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기깔나는 한입. 자 이 기깔나는 한입의 오늘 주제는 미국 가재 초밥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통 초밥으로 가면은 날로 먹는 거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밥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계란 초밥도 있어요. 계란 날로 안 올리잖아요. 소고기 초밥 있어요. 소고기 날로 안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가재도 버터와 후추와 소금으로 아주 절여버릴 거예요. 지금 바로 절여지자. 자 미국 가재를 조져버리려면 프라이팬 그리고 부탁한 뒤 벨브야 진짜 고마워. 앞으로는 잘해줄게. 파이어 파이어. 오늘 베프한테 잘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곧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페를 자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주는 건데 기습으로 언 할 줄 알았죠? 오늘은 바로 버터 파이어. 뭐야 리발 불 왜 꺼졌어? 파이어. 자 여러분 이렇게 버터를 먼저 녹여줍니다. 샤샤샤. 자 이 버터가 녹기 전에 포시블이 이 미국 가재 잡놈을 잡기 위해서 다진 마늘 그렇지 리발 바로 파이어. 조져. 자 그 다음에 아주 재수오지게 터져버려서 13시간 동안 한 마리 잡혀버린 여기 온 미국 가재래끼 바로 립자 잘가요. 기습으로 후추. 와 여러분 제 빨개지는 거 보세요. 버려. 아 여러분 소리 들어보세요. 진짜 롯나게 맛있는 유해동물 미국 가 죄새끼가 아주 잘 튀겨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촛물이란 걸 만들 건데 단촛물이 뭐냐면요 여러분 초밥 드실 때 그냥 생밥에다가 초밥 올려서 간장 찍어서 먹지 않아요. 이 밥에 약간 풍미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풍미가 나는 거를 지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여기 밥 한 고기만 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리발라마. 자 그리고 소금, 식초, 설탕. 자 이게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소금 진짜 조금만 살살살 뿌려주면 돼요. 설탕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아니 너무 긴박해서 지읒이 나와버렸네. 마지막으로 식초 진짜 조금만 비비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원래 식초 소금 설탕을 따로 놓고 살짝 비빈 다음에 밥에 넣어서 다시 비벼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착각하고 한 번에 밥에 넣고 비비고 있는 거예요. 리발 뭔 개소리야. 결론은 망했다고요. 비벼. 자 그리고 여러분 약간 초밥 주방용 30년 정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싹 잡습니다. 한 번에 잡는 밥알의 수는 303알. 이거는 1300알이 되겠다 리발. 잠깐만 물 묻히고 와야지. 자 약간 전문가 느낌으로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토닥톡 괜찮아? 지금 대충 초밥의 느낌이 나요. 그죠? 약간 그 군뱅이 같기도 하고 리바. 자 이 아름다운 레끼를 여기다 옮겨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안녕 이레끼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외래종 미국 가재 초밥 쉐끼가 완성됐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파리가 계속 여기 왜? 예씨 꺼져. 민물에 있는 갑각류를 먹을 때가 훨씬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디스토마라는 병균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눈 주변 그리고 엉덩이 주변에는 약간 흰색 기생충 같은 게 우리나라 가재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얼려서 그 기생충을 조지고 혹시 모르고 또 다시 뜨거운 거에 또 조져서 2차로 조져버리는 거야 이 기생충 내끼들아. 자 그럼 여러분 기깔나는 한입 시작합니다. 보통 제가 기깔나는 한입 할 때 한 세 입으로 논아 먹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두 입 가겠습니다. 이 가재 내끼도 딱 반으로 돼 있죠. 대갈통 꼬리. 근데 사실 이 대갈이는 약간 내장이 몰려있는 부분이라서 역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리발 구역질 한두 번에. 여러분 이 가재는 버터와 후추와 소금으로 간이 돼 있지만 이 밥에는 간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아 단촛물 돼 있구나 리발. 그래도 간장 찍을게요. 여기 요 집게 먼저 먹어볼게요. 괜히 긴장되냐 이거? 약간 그냥 고소하고 별 그렇게 임팩트 있는 맛은 아니에요. 맛있진 않아요. 맛있을 줄 알았는데 맛있진 않네. 라떼네 리발. 자, 대가리랑 밥까지 해가지고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는데요? 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밀치낼게.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요 약간 그 대가리 있는 대야를 먹었을 때 처음에 오는 그 비릿한 맛이 있어요. 그 맛이 살짝 솔솔 풍겨서 처음에는 약간 유해동물 내기 맛없어서 유해동물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아주 착한 유해동물이에요. 이거 너무 앙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꼬리 좀 펴볼까? 어 그래 약간 랍스 있어 보인다. 여러분 길갈라는 한입 먹방 벌써 반 끝났습니다 리발. 이렇게 한 마리 잡으려고 지금 3시간 구더미만 계속 파고 난 두더지인 줄 알았어요. 고작 한 마리 남았는데 이 한 마리 지금 25초 만에 끝났다. 자 이렇게 바로 먹어볼게요. 마지막 초배를 막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그냥 바닷가 랍스타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꼬리가 굉장히 통통해가지고 진짜 살짝 랍스타의 그 풍미가 나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미국까지 싹 다 잡아버려가지고 에어프라이기 뭐 돌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가재찌개로 해도 롬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 빈 그릇만 보게 되네. 아쉬워서 리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외래종 미국가 재래끼들 한번 먹어봤어요. 드릴이 아니라 레이래끼를 먹어봤습니다. 아마 허터프랑 찍으면서 먹방 중에 가장 짧았던 먹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면 요만한 새우 깃갈라는 한입 했을 때도 해토막으로 요금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거 반을 그 두입 세입 먹을 걸 행복을 좀 더 느끼게. 여러분 다음에도 뭐 베스 블루길 야 요런 유해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는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터 프랑요. 이 미국 가재들이 내 혀한테만큼의 유해 동물이 아니야.